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이럴입니다. 2018 전시 준자 핵심 체크. 사회보험법. 제50페이지,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제22챕터.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보겠습니다. 산마이럴TV 첫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1번의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 요건 및 청구 기간. 1번의 수급 요건. 동그라미 1번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일 것. 동그라미 2번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동그라미 3번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할 것. 2번에 청구기간. 동그라미 1번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방금 3번에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동그라미 1번에 천재지변. 동그라미 2번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동그라미 3번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질병 부상. 동그라미 4번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동그라미 5번이 아니라 6번으로 가네요. 5번인데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2번에 육아휴직 급여액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방금 1번에 육아휴직 급여액. 동그라미 2번에 육아휴직 14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80에 해당하는 금액. 동그라미 2번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동그라미 3번에 육아휴직 급여에게 지급대상 기간은 1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1월 계산하여 지급한다. 동그라미 4번에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20으로 지급한다. 5번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1페이지에 이번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3번에 취업의 신고. 피보험자가 육아기간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번의 급여에 관해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방가로 1번에 육아휴직 급여에 관해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 안에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2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한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5번에 급여의 지급 제한. 방가를 1번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번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고 한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여 관련해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새로운 요건에 관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한다. 6번의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 위탁.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증가를 원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통산할 82살이 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양가를 보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의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고 하한액은 50입니다. 52페이지 양가 3번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대상 기간이 1월에 못 미치는 날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X.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날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양가 4번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X.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양가 5번에 근로자 갑은 소정 근로일수를 주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은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갑이 1개월간 고용보험 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금액은 80만원. 양가 6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급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까지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양가로 7번에 해당 기간에 배우자의 질병 보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없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아니죠. 하나 더 하고 올려두겠습니다. 23번 출산 전후 휴가 급여다. 1번에 수급 요건 및 청구 기간. 방금 1번 수급 요건. 동그라미 1번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일 것. 동그라미 2번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번에 청구 기간. 동그라미 1번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월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그 기간에 대통령으로 정한 사유로 출산 전 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인정하여야 한다. 53페이지 2번에 출산 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 방금 1번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출산 전 휴가 기간. 이번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휴가 기간 중에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3번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액. 통상 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4번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액 등의 상한액은 방금 1번의 상한액은 450만원,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통상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5번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행위.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행한다. OX 질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고용보험법상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은 출산 전후 휴가 개시일 이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X. 왜 X냐면 육아휴직 급여와는 달리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개시일이 아니라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 말이 참 기네요. 근데 네. 양가로 이번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액은 급여기준법상 통상급여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양가로 3번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또는 유산 사상 추가 기간 90일 이내에 통산 임금의 상당한 금액이 4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양가로 4번에 휴가 기간 시작일 당시에 제공됐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과 하여 산정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의 상당한 금액을 하한액으로 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5번에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임의시킬 방법으로 그 금품을 출산 전후 휴가 금액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여한다. 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